온다. 과일 냄새를 맡고 오고 있죠? 밟죠? 꼬리를 밟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자, 저희 매장에 오늘도 소소하게 몇 가지 변화가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뭔가 커다란 게 생겼어요. 저희 매장 입구에 들어오시면 바로 전면에 보이시는 건데 메인 사육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사육장이고요.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운데 이거 보강대도 설치가 따로 돼 있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이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큰 사육장이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가로가 1400, 폭이 900, 높이가 600 해서 엄청나게 커다란 사육장을 하나 오늘 새로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은 저희 샵 마스코트가 이제 여기서 살게 되는데요. 바로 알구죠. 알구. 이거 이뻐요. 이뻐요. 네, 알구. 알구의 집이 더 커졌어요.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데 넓은 사육장을 하나 이렇게 맞춰가지고 알구의 집으로 오늘 이사를 시켜줬고요. 네, 사육장이 크다 보니까 위에 보시면은 이 온도도 이거 하나로 안 돼요. 에이, 저리 가. 에이, 새끼야, 저리 가. 온도도 하나로 안 돼가지고 지금 두 개, 소켓이 두 개고 옆에는 또 UVB도 하나로 안 되죠. 두 개, 예, 묶고 더블로 갑니다. 해서 총 4개의 소켓이 빛과 열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구에게 친구가 생겼어요. 저기 보시면 아주 빵실하고 귀여운 뒤태가 있는데 더럽게 나올라 그런 이 친구는 바로 체리헤드 레드풋입니다. 무거워. 이 친구도 이름이 생겼어요. 이름은 바로 빨대입니다. 빨대. 레드풋이다 보니까 머리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빨강 대가리 해서 이름은 빨대. 자, 지금 큰 집으로 이 친구를 세팅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물그릇을 뒤집어 엎었어요. 지금 난리가 났죠? 유리가 너무 커다래서 청소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완전히 메닥질을 해놨네요. 지금 또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아주 가관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물통에 물을 전부 다 쏟아가지고 사육장이 아주 그냥 습도가 가득한데 이런데도 흙이 막 삐져나와가지고 자주자주 청소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뭐 둘이 싸우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생각만큼 잘 지내는데 자꾸 물통을 엎어가지고 물통을 더큰걸 놔주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물통은 사실 레드풋이 쓰는 물통이 아니고 이제 알구가 들어가서 자거나 하는 물통인데 자꾸 레드풋이 이걸 쏟네요? 뭔가 알구랑 같이 살기 싫은 건가? 이 폭만 해도 삼자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넓어가지고 아웅다웅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알구가 자고 있는데 잘때 되면은 또이 레드풋이 저쪽에 가서 또 같이 자요. 뭔가 보기가 좋아요. 친한 것 같진 않지만 그냥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스팟이 이쪽에 있으니까 두개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서 자는 것 같은데 참 희한합니다. 둘이 싸우지도 않고. 사실은 얘네가 서식지가 원래 같아요. 둘다 남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고, 실제로 야생에서 서로 만나는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인위적인 사육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서로 뭐 싸우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타종 간의 합사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궁합도 잘 맞아야 되고, 온도, 습도, 먹이 같은 것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그냥 육지 거북이였다면은, 채식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태국 같은 애들이 잡식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니까 그 친구 고기를 주면은 이 채식하는 거북이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먹어요. 알아서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이 먹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먹이 궁합도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이두 친구가 좀 궁합이 맞죠. 알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 부르면 옵니다. 기가 막히죠? 불러서 오는 건지 손가락을 보고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착해. 아이고 싫어. 싫어. 진짜 개 같아요 도마뱀이. 이거 저희 와이프가 도마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친구는 진짜 좀 강아지 같아가지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먹이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친구가 나오고 싶어가지고 또 문을 후벼 파고 있는데 얘가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자물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 있는 사육장이 이거만큼 크진 않지만 저거는 충분히 문을 열고 나오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자물쇠를 뒀고요. 이제 이 사과를 한번 줘볼 건데 이게 원래 우리 매장에서 이제 쥐새가 먹는 거거든요. 쥐새 건데 이상한 기념으로 한번 특식으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드태구나 레드풋이나 잡식이다 보니까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급여할 수가 있어요. 간만 보고 있네요. 오씨, 안 먹어? 어, 온다. 지금 과일 냄새를 맡고 오고 있죠? 자, 여기서 보여주면은 아마 불이 나게 달려올 겁니다. 밟죠? 꼬리를 밟죠? 야, 얘는 지금 나올 생각밖에 없고. 이렇게 주고. 야, 너 나오면 안 돼. 야, 이놈 새끼야. 어휴, 무거워요. 자, 저기 가시고. 자, 레드풋은 사과를 먹죠. 근데 이 사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레드풋이나 옐로우풋 이런 남미 과일 먹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가끔씩 급여를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나 호스필드 헤르만 이런 애들은 과일을 보통 이제 주식으로 급여하거나 간식으로 급여해도 아주 소량씩만 급여해야 되니까 그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놈들이 좀 궁합이 좀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알고는 그냥 과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막 밟혔는데 밟혀서 밥 먹고 있어요. 이 알구가 몸무게가 상당히 무거운데 지금 육지거북이가 등딱지가 말 그대로 몸통을 보호하다 보니까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어요. 처음엔 이 친구가 문어님이 너무 세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우리 이름 뭐더라? 아, 빨대 대가리를 물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아, 그만해, 나오지 마. 야, 새끼야. 어, 미안해. 근데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사실은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막 야, 너가 여기서 한입 먹어주면 그림 나오는 건데. 자, 들어가. 야, 너도 그만 먹자. 너도 레드풋이지만 이렇게 사과를 많이 먹으면 좋진 않아요. 간식으로 드셔야 되고 그만 먹어 이제.